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 지난 24일 날 발표가 되고 그동안 좀 소외받던 업종 가운데 좀 눈에 띄었던 업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섬유의복, 즉 패션 업종하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인데요. 오늘은 이 섬유의복, 즉 패션 업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때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섬유 업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한세실업이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 FNF 있고 그 밑에 필라홀딩스 세 회사가 밸류업 지수 내에 있는 자유 소비재 11개 구성 종목 중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 개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니까 눈에 좀 띌 만합니다. 보죠. 먼저 필라홀딩스 보면 9월 24일 이후에 주가가 5.6% 정도 올랐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죠. 그 다음에 FNF도 보겠습니다. FNF도 역시 24일 이후에 주가가 좀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세실업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조금 앞에 두 종목에 비해서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보시면 최근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 확 띄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중 최저점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필라 같은 경우는 연중 최저점 대비 14%가 넘게 올랐고 FNF는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31.8%가 뛰었고 한세실업이 그중에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9.3%, 10% 가까이 연중 최저점 대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뭔가 좀 반등의 포인트가 좀 잡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 세 회사들, 세 패션주들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걸 좀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패션주들은 업황 부진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업종이었다. 그런데 패션 업체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상향하려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의도들이 좀 향후에 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세 개 회사들의 얘기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세 개 회사의 일단 주주 환원 정책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세 회사에 포함된 패션주들의 최근 상황을 먼저 좀 볼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일단 의류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안 좋죠. 이게 이게 확 뛰었을 때 여러분들 아마 팬데믹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백화점 쪽에서 소매 판매, 의류 판매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도 역시 백화점에서 판매된 의류도 역시 지난 팬데믹 때 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22, 23년, 4년 쭉 오면서 그래도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주의복의 판매는 물론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지고 있지만 조금씩 아주 뭐 미세하게지만 우측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전체 의류 판매에서 그나마 백화점 쪽의 의류 판매는 조금씩이지만 회복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류 판매도 그렇고 백화점에서의 판매된 의류도 그렇고 워낙에 팬데믹 때 고점을 확 찍고 난 다음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에 시장의 매기가 특정 분야로 쏠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시장에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업황이 좀 부진한 것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패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먼저 가져오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밸류업 지수의 세 종목이 포함이 됐던 거고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업황이 개선되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패션 업종이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떤 시장의 관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을 살펴보니까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배당 성향을 50%까지 확대하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올라가서 60%까지 될 것이다. 즉 수익의 낸 부분의 절반 이상을 배당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거의 이 정도면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도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주주환원 규모를 당기 순이익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배당 성향을 20% 이상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한세 지렵이 조금 약하긴 해도 배당 수익률을 2.3에서 3.2%까지 계속 지속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5년 새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2.2% 정도,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주 뭐 월등히 높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한세실업의 지금 목표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갭 알죠? 미국에 있는 이 갭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덕분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긴 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적이죠. 수치가 얼마나 이 패션주들이 좋게 나오느냐. 사실 이 부분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F&F를 조금 더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앞서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F&F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거든요. 올해를 들어서 저점 대비 현재 31%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이 세 개 회사 중에서도 특히 이제 F&F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최근에 뛰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역시 중국에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F&F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60% 정도 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그 이익 기여도가 70% 정도 되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장사를 대부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회사입니다. 근데 그 결국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좀 소비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 때문에 FF&F의 주가가 다른 패션 회사들보다 더 상승폭이 컸던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중국의 현재 내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일단 중국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 급등을 했다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장도 좀 볼까요? 예, 중국의 의류 판매 추이도 보면 소매 판매만 부진한 게 아니라 의류 판매도 소매 판매 차트랑 거의 같은 모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가 부진해서 소매 판매, 즉 중국 사람들이 지갑을 꽉 닫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그 기능성 소비재인 이 의류 판매도만큼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결국 이런 모습 때문에 F&F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고 그런 상황. 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니까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F&F 주가가 좀 많이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소매 판매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올 초에 7%대였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은 2%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중국만 놓고 본다면 업황이 사실 좋지는 않고요. 내수 부진도 사실은 딱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이 패션 업체들이 단순히 저평가된 수준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일단 F&F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좀 이 경기 부진이 좀 회복이 돼야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판매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